러시아군이 최근 북한이 보낸 포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확도도 낮고 성능 또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군이 북한에서 받은 포탄을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화약의 양이 일정하지 않고 심지어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인 구리선이 없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는 북한이 워낙 물자가 부족해서 공장 근로자가 일부러 안 넣었거나 몰래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군이 북한에서 받은 포탄을 시험 사격한 결과 사거리가 크게 달라 동일한 표시가 있는 5개의 포탄을 임의로 선택해 점검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개의 포탄에는 모두 다른 종류의 화약이 있었고 화약다발은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질 만큼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화약의 색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는 연소 품질 차이를 의미합니다. 또 포탄 내부에 있어야 할 구리선이 없는 포탄이 존재했으며 일부 포탄은 밀봉캡을 개봉한 흔적도 존재했습니다. 이렇듯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포탄은 사격 정확도가 떨어지게 돼 일반적인 전투 수행 시 더 많은 포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포탄 소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포격 시간이 길어져 적에게 포병 부대 위치가 노출되는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포탄 소비가 늘수록 포신의 마모는 가속화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포격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탄약 사용량이 또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산 포탄에 구리선이 없는 이유는 시중에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공장에서 훔치는 북한 노동자들에겐 일상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탄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각가지 화약이 사용되는 이유는 품질에 상관없이 북한 내 화약 생산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포탄 제조 공장에 공급했기 때문이라며 품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북한의 계획 경제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조장하고 있다고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설명했습니다. 또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의 다른 포탄도 러시아군이 확인한다면 발사체 및 기폭장치 등에서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라며 비꼬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에 30만에서 50만 개의 포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천여 개 컨테이너에 무기를 넣어 보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 전쟁연구소는 각 컨테이너에 300개에서 500개의 포탄이 들어갈 수 있기에 30만에서 50만 개의 포탄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어떤 무기를 보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무기 공급 규모는 매우 엄청나다며 주로 122mm 포탄과 152mm 포탄, 125mm 전차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 분명히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소련 규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